아빠도 한 컵 먹어볼까? 어서오세요. 헤이파파입니다. 진짜 요새 최악이에요. 진짜 아이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이런 상황이 정말 최악일 거예요, 아마. 집안에서 하루 종일 그냥 애들이 그냥 박혀 있어요. 어디 나갈 데도 없고, 에너지 넘치는 아이들이 집안에서 24시간이 뭐야. 지금 시각이 4시 58분. 아이고, 5시 다 됐네. 제가 이제 야간 근무하고 일어났어요. 한 3시, 4시 돼가지고 일어났는데, 간단하게 그냥 집에서 짐이나 좀 챙겨가지고 미니 캠핑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아, 우리 애들 집에서 너무 힘든 것 같아. 아, 진짜로 코로나 이거 진짜 사람 미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와이프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그리고 우리 애들도 힘들고, 아, 너무 힘들어요. 자, 그래서 집 근방에 진짜 사람 없는 공터 같은 데 나와가지고 그냥 미니 캠핑처럼 뭐 하나 그냥 끓여먹고 한 한두 시간이라도 놀아주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거의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이렇게 그냥 애들 자전거 좀 태우려면 이런 공터 아주 기가 막히죠. 아빠 여기 타요. 아이 요거 가스오동 요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우동을 좀 덮어주면은 조금 더 빨리 물이 끓죠. 뭐 하는 거야? 이거 요리하고 있어. 그래? 요리하고 있어. 이거 차가 있다. 차. 문 닫는다. 자, 물을 끓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거 혹시 몰라 말씀드리는데 이거 내돈내산입니다. 뭐 협찬 이런 거 아닙니다. 자, 가져온 쓰레기는 확실하게 다시 제 가져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한번 볼까요? 오. 원래 이런 온도에서는 일반 가스 버너는 잘 점화가 안 돼요. 점화도 안 되고 그리고 화력도 약하고. 근데 이제 이런 원버너들은, 이소부탄 가스를 이용하는 원버너들은 이런 혹한 조건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좀 좋아합니다. 어딜 가나 그냥 요거 하나는 부피도 작으니까 넣어 다니고 합니다. 우와. 안 매워? 안 매운 거야, 이거? 맛있어? 아빠도 한 컵 먹어볼까?
흥분한 거 같아. 다 먹었어? 아, 네, 아주 고요하고 조용합니다. 네, 어떠세요? 가끔씩 이렇게 미니 캠핑 나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 안 드세요? 뭐 이것저것 챙겨가지고 정말 바지란 떨어가지고 나가는 것도 좋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한두 시간 정도 아이들과 함께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우, 시간이 다 됐네. 저녁 먹으러 가야지. 지금까지 헤이파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불 꺼봐요. 불 꺼봐? 자. 와, 이런 여기다가 데일라이트까지 꺼봐. 와. 와. 아무것도 안 보여. 그치? 그니까 안 보여. 이걸 비춰서 아무것도 안 보여. 아. 그치? 그냥 그림자만 보여. 그러는 거 하나도 없어. 빨리 가세요. 알았어. 아, 귀 하나 더 생겼다. 알았어. 천천히 갈게. 천천히.